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컴퓨터 앞에서 지금 그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고 지금은 제가 그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잠깐 서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양해를, 눈이 왜 안 마주치는가 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드라 TV를 보고 있고 실무에 전기 실무라든가 시설관리 실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6년 시설관리 전기 과장부터 그 다음에 전기 기사부터 한 거죠. 전기 주임, 전기 과장, 뭐 그 다음에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빌딩 관리소장 뭐 쭉 하면서 뭐 내공도 갖고 있겠지만 어떤 무엇을 일을 잘한다기보다도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자료로 치면은 진짜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는 이제 만 60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무에 있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실제 근무를 저도 뭐 현장에서 근무를 쭉 해보면 야 궁금한 자료를 뭐 좀 얻고 싶은데 공문서 하나 얻고 아니면 내가 무슨 보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주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면 내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과장을 하든 뭐 소장님이 되든 하면은 어떤 자료들을 미리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를 차렸죠. 카페. 카페도 겨우겨우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를 들어가면은 이디라 가입한 카페 제 스스로도 카페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이드라 TV 카페인데 네이버에서 여기서 이디라만 치면 되죠. 이디라 이디라만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 순위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890명 회원을 보유했다 하는 거는 뭐 890명만 받겠습니까? 한 2-3천명이 받겠죠.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890명인데 제가 회원 가입하라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회원이 아니래도 그냥 전부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카페를 이렇게 쭉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 냉온수기다 하면 냉온수기 뭐 보일러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올해 뭐 내년 돼가면 많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뭐 냉온수기 뭐 냉온수기 전문가들을 촬영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시설관리 업무 참고 공유해서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더 만들어지겠죠. 자 업무 보고하면 주간 월간 연간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등록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 얼굴을 좀 적게 하고 업무 공유를 이렇게 치시면 이제 문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간 업무 같은 걸 한다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명 같은 것은 뭐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해서 여기에 내부 보고에 회사명이 쓰이는데 제가 내부 보고로 이걸 고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쓸수 있게끔 뭐 이런 디자인도 아무것도 아닌 디자인이지만 막상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간 업무 협의 안건이든 아니면 주간 업무 계획 보고든 뭐 이런 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양식을 하나 하시고 저는 이 양식 뒤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법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소방설비 검사, 승강기 검사, 전기설비 요청 점검, 뭐 방역 소독, 저수지 청소, 조경 관리, 정화조 청소, 전기실 축전지 교체, 발전실 배터리 교체. 그러면 이게 언제 할 거라는 것을 5년 이내, 1년 뒤에 이런 것을 미리 표시를 다 해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월 12일 날이 뭐가 있냐면 소방설비 작동기능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작동기능 검사가 제가 미리 하죠. 하반기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에서 제가 메모를 딱 해놔요. 그래서 매주 이걸 출력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개혁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가 관리 노하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매주 하면서 이한 페이지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막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저분은 이제 소장으로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서 송수신에서 하나만 오늘 올라갔는데 문서 송수신에서 뭐 예초 작업 특근, 제가 휴일날 특근을 한 겁니다. 휴일날 특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근을 하잖아요. 아, 특근을 하면 이제 관리소장님이 되든 뭐 아니면 뭐 밑에 있으면 아, 특근을 시킬 데가 있지. 갑자기 뭐 고장나서 막 특근하면 야, 이거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가? 예전에는 특근해도 보상 안 해줬습니다. 그냥 막 일시켰어요. 요즘은 어떡합니까? 보상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보상 안 해주잖아요. 바로 고발하면 그냥 돈다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생각해서 고발 안 하는 거지. 자, 제가 언제 특근했냐면 7월 20일 날 토요일 날 이제 특근을 했어요. 그러면 1.5배입니다. 1.5배. 근데 이제 이런 때는 사실은 관리자로 일하면서 다 돈으로 주라고 말을 못 하니까 이제 평일 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8시부터 16시 하면 이렇게 쓰긴 쓰지만 한 6시간 정도 일해요. 그러면 관리자로 일하는 건 직접 제가 뭐 잔디 깎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 와서 안전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특근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특근 보고서를 써서 공공사업소장, 어느 사업소장 해서 이제 위로 올려요. 예, 위로 올려가지고 특근 작업한 것을 계획을 올리는 거죠. 그럼 끝나고 나면 특근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말끔하겠죠. 여기가 말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근을 정확한 서류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신뢰가 있고 본인도 보고할 때 정확하게 미리 말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들을 제가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그다음 작성 서식해서 밀폐 작업자 안전교육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에 시설 관리 업무 참고 공유해서 금년 말뭐 내년 돼가면 아마 카페에서 이 란이 최고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금 그 현장에서 업무들을 하잖아요. 뭐 빌딩 관리든 어디든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서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식을 참그 저보다 더잘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남이 서식이라는 것은 남이 보고 인정될 만한 서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서라는 것은 그냥 툭 던져서 그냥 남이 던졌는데 이게 남이 딱 봤는데 인정이 안 되면 문서 효력이 별로 없어요. 문서는 남이 보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 계획서에서 업무 보고일지도 있고 뭐 계획서에서 이제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업무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 여기도
그 업무 계획서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걸 때려보면 업무 계획서 겸본해서 영어도시 국제학교 있을 때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제 마음에는 들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었던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앞으로 소장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업무 계획서를 이렇게 계획서를 짜고 짜는데도 디자인도 좀 하고 이 디자인도 이쁘다고 할수 없지만 안못 짜는 못 짜시는 분에겐 이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 개요 하면 건물 개요 요런 글자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기도 다 들어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명 어디 상호명 뭐 빌딩명 이렇게 쓰고 위치 쓰고 뭐 이렇게 사진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동별 현황 여러분들 건물 현황 이런 것을요 도면을 보든 뭘 보든 다 쳐야 됩니다. 다 쳐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뭐 전화번호 같은 건 지금은 이제 제가 약식 계획서에는 이런 부분이 다 빠지죠. 그 당시의 계획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지 말고 저는 약식 계획서가 밑에 있는데 그 약식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장님이 되시면은 시설 관리, 법적 관리, 선임 현황이라든가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뭐쭉 미화 뭐 이런 부분들 유지 보수 및 관리 계획은 어떻게 짜고 아니 이걸 보면서 하는 건 아니지. 계획서를 이미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딱 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보면 착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뭐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써먹을 것도 있고 못 써먹을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가서 베껴 쓰면 돼요. 베껴 쓰면 이런 건 베껴 쓰면 돼요. 유지보수 업무 흐름도 같은 거는 베껴 쓰면 돼요. 그래서 관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자꾸 그 어떤 그 문서 부분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와서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예? 우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뭐 제본해 있고 뭐 갖고 있다고 누가 사실 뭐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근데 갖고 있으면서 이제 신규 현장 가거나 아니면 매년 업무할 때 매뉴얼을 딱 제출해 버리면 야, 저 사람 저뭐좀 안다. 그래서 인정을 탁 해줘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은 이드라 카페에서 지금 뭐 카페 가입하신 분이 895분 뭐쭉 나오네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시는데 뭐 카페 가입해서 뭐 인사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이제 그런데 저도 사실 카페를 뭐 운영했는데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금년 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저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스폼 최신 안전관리 규정 이렇게 해서 뭐 안전관리 규정하면 이거 돈 내라고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 눌러 가보면 뭐돈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디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다 공짜입니다, 공짜. 안전관리 규정 딱 하면은 여기서 전 어딥니까? 안전관리 자료 제공해 있나요? 예. 네. 그럼 여기 안전관리 소방 교육 안전관리 규정 여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 안전관리 규정이 들어 있잖아요. 안전관리 뭐 직무고시 대용해서 쫙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HWP가 있고 HWPX가 버전이 또 높은 거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이 버전업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니까 두 가지 버전 다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고 만약 안될 때는 저한테 이제 이 댓글을 달거나 메일을 줘가지고 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버전이 안 열린다면 버전을 낮춰서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드라 오늘은 그 이드라 카페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계속 이제 카페가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예, 지금 이렇게 시설 관리자를 위한 이드라 TV 카페가 세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팅 기간에도 영상 보기 자료 다운은 가능합니다. 해서 2024년 12월까지 제가 어쨌든 틀을 완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업체 탐방 뭐 하다 보면 효과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날려버려야지. 날려버리고. 예, 조경 관리, 잔디 관리하고 우리가 예초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런데 관리, 우리가 전기다 기계 자격을 가지고 관리소장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경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조경 관리. 미화 조경 주차. 그 여러분들 주차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차 관리. 그다음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원격 검침. 원격 검침은 어떻게 하는지. 아, 원격 검침. 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면 원격 검침이 있거든요. 원격 검침이 있습니다. 원격 검침이 있는데 원격 검침은 그러면 만능 오케이냐? 아니지. 그것도 막 에라도 나고 고장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럼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야, 검침이 잘못됐어. 야, 이걸 어떻게 검침 잘못된 걸 만들어가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전기 과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 되시면 검침이 잘못돼서 돈못 받을 때도 있고요. 검침 잘못돼가지고 그 집에 뭐야 10만 원 받아야 될걸 6, 70만 원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검침. 매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막, 짬, 이 집, 저 집. 바뀔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뀌어요. 현장에 가서 처음에 인수인계 받으면 그거 다할줄 알아야 돼요.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죽어버려. 원격 검침이라고 뭐잘 가는 게 아니야. 죽어버린다니까. 죽어서 검침 내용이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작업을 해 가는데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잖아. 근데 시설 관리에서 뭐 제가 전기만 할수 없으니까 지금 보일러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유, 보일러도 확인해야 되는데 바빠. 뭐 많이 바쁩니다. 자, 그래서 이드라 TV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가다 보면 1, 2년 안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면 한 1년, 2년, 한 3년 하다 보면 아마 실무 현장에서 모든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은 다 도움되게끔 아마 이제 제작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안 죽으면 되겠지. 죽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료 부분은 제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막 열정페이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아 힘들잖아요. 저도 막그 노력해서 이것도 만들어주고 보내주고 하는데 개뿔도 없이 말이야 그냥 하면 그런데 커피 내가 목 축일 거, 아 목이 말라. 그러면 제가 커피값 요구한다고 아메리카노 한잔 사주라고.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왜가 제가 뭐 돈이 없어서 하겠습니까? 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 그러면 뭐 촬영한다, 촬영. 여러분들한테 영상 나가는 이런 영상들이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도움 얘기 뭐아뭘 하나 할까요? 전기 안전 관리자 뭐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나가잖아요.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서 나가면 해주는 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촬영하는 직원들이 아, 저 소장 말이야. 저 자기를 위해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밥도 사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럴 때 후원금 좀 모아가지고 직원들 아, 고생할 때는 소고기도 쏴주고 아메리카노도 쏴주고 수박도 사다 주고 막 그러면 빵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대에서 들어오면 어떨 때는 뭐 몇십만 원 모아질 때가 있어요. 모아질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후원하시오 하면 제가 뭐 그렇다고 개고생하면서 제 월급을 사재를 다 털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뭐 유튜브 했다고 뭐 돈이 뭐 그냥 팍팍 뭐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도 일하면서 뭐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해서 이런 자료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노력이 밤낮 노력하잖아요. 그럼 노력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은 가끔 그냥 툭툭 돈 던지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실 때 유료가 아니고 꼭 너무 내가 고생한 자료인 경우에는 받아 가시면서 자발적 후원금이라 그럽니다. 자발적이 뭡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안 줘도 욕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줬다고 내가 뭐라 한마디도 안 해요. 네. 그런데 자발적. 아이고, 양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십시오. 돈 천원 딱 입금시켜주고, 2,000원 입금시켜주고, 기분 좋은 분은요, 2만 원 입금시켜준 분은요, 아이고, 돌려줄 수가 없어. 2만 원 입금 받으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만 원씩 하지 마시고, 제가 5,000원 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근데 그런 자료를 받아갈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카페에서 자료 받을 때는 거의 다 제가 이제 후원하라고 안 합니다. 카페에서는 제가 한 번만 등록하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다운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메일로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메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자료 다운 받아서 다시 송부시켜 줘야 되고 하니까. 뭐, 한 10분도 잡아먹을 때도 있고, 여러 사람 하면 계속 일 못하고 그거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커피값 후원하라 그래요. 왜? 그렇지 않으면 카페로 오라지, 그 카페로. 왜 카페로 안 와가지고 말이야, 그, 자꾸 메일로 오시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관계 없습니다. 아니, 메일 하나 카페 하시나. 그리고, 제발 뭘 모르시면, 아, 저를 잘 모르시면, 쓸데없는 욕하지 마세요. 뭘 하시네, 뭘 하시네. 사람이 모르면, 알 때까지 해야지. 모르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면,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 많으면 뭐할 겁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 숙이고, 아이고, 대견하시네. 이렇게 하시고, 나이가 저보다 좀 적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번 하시고, 같으시면, 아이고, 뭐, 말도 한번 놓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무에 있어 보니까,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위에 분들이, 아니면 밑에 직원들한테, 또 가르치려고 하면 또 자기도 잘안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그냥 가르쳐 줍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뭐 1, 20분짜리 강의라도 올리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귀동냥, 눈동냥 뭐 하다 보면 뭐 많이 발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 하시면서 일, 뭐 무슨 드라이버 하고 뭐 조명 깔고 이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감시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시하고 유지 관리하면 기록도 남겨야 되고 보고서도 남겨야 되고 본인의 실적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실적을 만들어 나가실 줄 알면 대단히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 용역회사 같은 데는 뭐 사업수끼리 막 해서 평가도 하잖아요. 평가. 저희 회사도 사업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그냥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3년째 저희 회사 평가하는데 전국 1등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계속 1등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 그럼 일 잘해서 뭐 합니까? 평가서는 서류로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에서 우리 회사를, 우리 사업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 이디라 카페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디라 카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